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혈액 농도. 이걸 다른 말로 혈액 삼투압이라 그래요. 네. 을 조절해주는데. 자, 이것도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두 가지로 살펴보면은, 자, 물을 마셨을 때. 물을 마셨을 때와, 그 다음에, 땀을 흘렸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물을 마셨을 때는 혈액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농도가 높아졌어. 높아져요? 우리 뭐 이렇게 매실 혹시 먹어봤어? 매실청?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네. 막 뭐 먹는데 너무 짜? 짠맛이 나? 그럼 어떻게? 물 넣죠? 네. 물을 왜 넣어? 짠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농도를 좀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아, 응? 네.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알아요? 네. 그냥 먹으면 되겠어요. 거기다 물 타면 그게 뭐야? 아니요. 그치. 그런 거야. 그럼 혈액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겠지. 네. 혈액 농도가 감소하면, 이제 어디? 뭐가 분비가 될까? 뭐가 분비될까요? 혈액도 감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건드리냐? 뇌하체가 희생하고 뇌하체를 건드려. 뇌하체 후엽을 건드려가지고 여기서 뭐 항 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해서 감소하겠어. 항이뇨 호르몬은 뭐야? 물에 제일 쓰라는 호르몬이잖아. 그럼 물을 지금 농도가 낮으니까 버려야 돼? 아니면 많이 흡수해야 돼? 버려야 돼? 흡수해야 돼? 물 흡수해야 돼. 버려야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감소하겠지. 네. 그치? 감소하니까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항이뇨 호르몬 감소하니까 제흡수가 어떻게 돼? 제흡수 어떻게 되냐? 물의 제흡수가 많아져 적어져. 물의 제흡수가 적어지겠죠. 네. 그치? 물의 제흡수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혈액 농도는 어떻게 돼요? 혈액 농도는 어떻게 돼요? 혈액 농도요? 제흡수를 안 하니까 물을 많이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혈액 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네.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오줌 농도는? 그치, 물을 많이 버렸으니까. 네. 그 다음 또 하나, 혈압은? 혈압은 혈액량이 많으면 증가하겠지. 네. 그럼 제흡수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은 맞아. 그치, 낮아지겠지. 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땀을 흘리게 되면 혈액 농도가 어떻게 돼? 증가. 그치, 혈액 농도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어떻게 돼? 항이뇨 농도가 증가하더라. 그렇게 되면 물의 제흡수는 어떻게 되고? 그치, 제흡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 혈액 농도는 어떻게 되고? 그치, 혈액 농도는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 오줌 농도는 증가하죠. 왜? 제흡수를 다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혈압은? 증가. 그치, 혈압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봐봐. 혈액 농도가 높은 사람. 네. 우리 혈압이 높은 사람을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고혈압. 고혈압 환자. 네.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뭐예요? 패스트푸드. 짠 음식 먹으면 안 돼. 네. 왜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요? 왜 짠 걸 먹으면 안 될까? 고혈압 환자.
짠 걸 먹으면 혈액 농도가 증가하겠지. 네. 짠 걸 먹으면. 그럼 어떻게 돼? 항이요로운이 증가한단 말이야? 네. 그럼 물이 체에서 촉진되겠지. 네. 혈액 농도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네. 근데 혈압이 어떻게 해? 높아져. 더 높아지지.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해? 혈관이 터져요. 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짠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네. 우리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GX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화장실 많이 안 갑니다. 근데 겨울에는 땀을 많이 안 흘리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좀 더 자주 가는 거지. 항인효동 분비가 줄어드니까. 네. 알겠어요? 우리가 라면 먹고 자는 것도 다음날 얼굴 퉁퉁 붓는 건 뭐 때문이에요? 라면 짜잖아. 네. 나트륨 농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물에 GX를 많이 해서 물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붓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과정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칸이 좀 부족해서. 자, 마지막 뭐 있어요? 체온 조절이 있어요. 왜 달라졌습니까? 체온 조절이 있는데, 자, 체온 조절도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겠죠? 뭐와 뭐? 뭐와 뭐? 더울 때와 추울 때. 더울 때와 추울 때. 추울 때를 나눠서 봐야겠지.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더울 때는 어떻게 돼? 열의 발생은 어떻게 돼요? 열의 발생은 증가. 열 발생이 많고. 네. 열 발생이 많고. 추울 네. 때는 열 발생이 어때? 적어요. 적죠. 네. 춥잖아. 네. 체온이 높고 낮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열 발생량 어떻게 하고? 증가. 열 발생량을 높여줘야 되고. 네. 그 다음, 열 발산량. 열 발생량을 줄여줘야지. 더우니까. 열을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 네. 열 발산량. 발산이라고 하는 건 내보내는 거야. 체온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열 발산량은 높여줘야겠죠. 네. 반대로 추울 때는 열 발생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 발생량은 뭐 해주고? 열 발생량을 높여주고. 네. 그 다음에 열 발산량. 열 발산량은 낮춰줘야지. 체온을 보호해줘야 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열 발생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야? 체온이 높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체온이 낮은 상태니까. 그쵸? 네. 그러려면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때는 티록신 분비가 어떻게 해줘야겠어? 티록신. 티록신은 아까 한 일이 뭐였죠? 티록신이요? 티록신 한 일이 뭐였어? 세포 호흡을 촉진시켰습니다. 세포 호흡하면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잖아. 네. 그럼 세포가 많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네. 티록신 분비가 억제가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세포 호흡이 맞아. 네. 줄어들겠지. 네. 그러니까 열 발생이 줄어드는 거지. 또 하나 몸에 열 발산 시켜야 되니까 또 뭐가 움직이겠어? 이때는 부교감 신경이 움직여. 부교감 신경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더우니까 열 발산량을 올려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피부 주변 모세혈관을 피부 주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줘. 모공은 뭐합니까? 확대된구요. 그래야 열 발산이 늘어나니까. 모공이 확대돼야 거기로 땀이 분비가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 외에 이제 심장 박동은 심장 박동도 어떻게 하겠어? 줄여줘야겠지. 네. 알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게 돼요. 추울 때는 근데 반대지. 어떻게 돼야 돼? 티록신 분비가 어떻게 해야 돼?
양성팀의 양은 늘어나야겠지. 네. 왜? 열 발생을 늘려줘야 되니까. 네. 따라서 세포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세포 호흡이 증가하게 되더라. 거기에 이때는 교감신경이 움직입니다. 교감신경이 움직여서 어떻게 하냐면 피부 주변 모세혈관을 어떻게 할까? 축소. 그렇지, 모세혈관을 축소시켜줘야 되고 또 모공은 축소. 모공도 수축해야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털이 곤두선다라고 하죠. 닭살 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